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홈카페를 열심히 꾸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커피 머신들이 생겨나고 있죠. 더 이상 둘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기한 커피 머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좋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커피 머신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국의 필립스라고도 불리는 브랜드인 오스너 제품이고, 보니까 여기에서 공식 브랜드 모델로 노지훈 씨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스너 예가 다이얼 반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제품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거에 약간 특징들이 있어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기는 한데 에스프레소 캡슐 호환도 되다 보니까 캡슐 머신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용 커피 머신과는 다르게 압력이 20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딱 적당해서 가정에서 딱 두 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품을 바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품 구성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설명드리게 되면 먼저 커피 머신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 딱 적당하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량 스푼이 이렇게 있고 포터 필터가 있고 원샷 투샷 필터 바스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구성품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터는 별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캡슐 포터 필터입니다. 이걸로 네스프레소 캡슐을 여기서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어서 본체를 계속 보시면 레트로 감성의 간편한 다이얼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하는 게 일단 뭐 매우 편리해요. 아까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긴 했는데 여기에는 율카 모터에 20바 물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용 커피 머신에서는 15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바 제품 자체는 금액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15바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20바가 딱 적용되어 있다. 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오스너가 채택한 모터는 CEME 그룹의 율카 모터이며 이탈리아 세계 최대 커피 모터 펌프 회사입니다.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안정된 커피를 추출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여기 옆에를 보시면 카푸치노, 라떼를 위한 스팀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이 머신 안에는 자동 수압 조절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터필터의 커피 가루가 너무 미세하거나 강한 템핑에 의해 물이 통과하지 못할 만큼 과밀하여 커피를 못 내릴 때 자동으로 물 공급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있으면 이 커피 머신을 캡슐 커피 머신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쪽 밑에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사이즈의 캡슐 커피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추출이 가능한 거죠. 이것까지 있다 보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 일부 호환용 캡슐은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표면이 약간 평평하게 생긴 거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사용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용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전원을 항상 켜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제품은 전원을 켜고 약 90초 만에 예열이 완료됩니다. 켜놓고 커피를 준비하는 시간이면 예열이 완료돼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열을 하면 그 위쪽 부분 있잖아요. 위쪽 부분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컵 워머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탱크 같은 경우는 1리터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세척하는 게 너무 간편했어요. 물 담을 때도 바로 정수기에 대고 담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괜찮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만들어보고 하나는 제가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라떼를 조금 흉내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일단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제품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까지 다 뽑고 간단하게 세척까지 한번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확실히 요즘 집에다가 홈카페를 꾸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들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카페를 꾸밀 때 뭐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그렇게 구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내가 홈카페를 꾸며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먼저 검증하시는 게 좋은데, 그때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 오스너 예가 다이얼 반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바로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스너 예가 다이얼 반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제품 리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